네, 오늘 예년의 기온으로 떨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륙은 구름만 지나겠지만 제주와 남해안에는 또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진현지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시나요? 완연한 봄 날씨가 주말을 반겨주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창덕궁에도 봄을 알리듯 봄꽃들이 하나둘 피어나고 있고요. 봄볕도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9도 보이고 있고요. 대전 20.4도, 진주는 23.8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다만 포근한 날씨 속 대기가 정체되면서 밤에 일부 서쪽 지역에서는 공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보건용 마스크는 하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제주와 남해안에는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차츰 남서쪽에서 비구름이 유입되겠고요. 저녁에 제주부터 비가 시작돼 늦은 밤에는 남해안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은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는 내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남해안에 5에서 10mm, 제주도에 최대 40mm, 특히 제주 산지에는 최고 6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은 날이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1도까지 오르면서 4월 하순에 해당하는 날씨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제주도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창덕궁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